우리 광욱이를 처음 만난 날이 있었어요. 95년 2월 20일 날 한 사나이가 태어났죠. 처음 가슴에 안아들었는데 눈도 못 뜬 채 엄지손톱만한 주먹을 꼭 쥐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어느덧 성장하여 이렇게 내 앞에 있습니다.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잘 알지? 한나가 어려서부터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엄마 아빠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단다. The best thing I did and I want you to know was letting you in from that moment I knew that you were all I 노랑 머리에 금목걸이를 찬 무서운 남자가 해맑게 인사를 하는데 설마 내 남자가 되진 않겠지 했는데 이제는 제가 죽고 못 사는 남자로 제 옆에 서 있네요. 새내기 대학교 신입생 시절 그중 눈부시고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했던 김한나.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네요. 힘들었습니다. 책임감과 생활력이 강한 광욱이와 이제 연애를 끝내고 평생을 함께하려 합니다. 항상 저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제 20대 청춘을 바쳐 사랑한 김한나, 이제 평생을 함께하려 합니다. 서로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준 당신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약속 평생 지키겠습니다. 아멘.